다비. 우와. 나랑은 연애만 하고 싶다고.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그 얘기 하려고 왔어요? 가사 조사 한번 해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이혼 후에도 내가 제이 아빠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다시는 그런 이야기 안 꺼냈으면 좋겠어, 당분간. 그럼 우리 애기는? 제이는 아빠 케어 쭉 받아야 하는 아이고 우리 애는 버려져도 되는 애라는 거예요? 나 임신했어. 뭐? 8주래. 말도 안 돼. 진짜야? 나도 그냥 예측인데 제이가 나랑 살겠다고 마음먹은 눈치야. 후련하다는 말을 하더라고. 사실 제이가 저한테 묻더라고. 만약 가사조사관한테 엄마랑 살고 싶다고 소속뿐만이 아니라 곧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니까 아이의 의사 반영될 거고. 아빠 집에 갔다가 초음파 사진을 보고 뭐라고요? 이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빠 외도 사실은? 아니요. 타라 이모와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엄마보다 더 먼저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이건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데요. 뭔데요? 다 말씀해주세요. 이복 동생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걸 숨길 수가 있죠? 엄마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자기가 짐이 되기 싫다. 연걸 잡아서. 어머 어떻게 미안해? 그래 어떡하지 잠깐.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때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난 약간 자국만 정말 아줌마처럼 이렇게 자 미안해 한 번만 내가 이렇게 노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약간 숙여졌다고 치면은 이 상태로 밀면 안 될까? 이대로? 응. 밀어서 뭐 막 이렇게 잠깐 안 앉게 되나? 그러면? 아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뭐 그렇게 그려줘. 멈췄어. 똑바로 말해. 그럼 안 돼요? 감정이 아마 이따가 하면 꽉 올라가가지고 이 친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둘이 얘기하는 타임이 안 될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아, 연기하니까? 예, 제가 이런 소리를 연기하니까 차라리 올려놓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고 한 번 끄집어 올려. 그래 나 끄집어 올리면 이제 여기서 뭐 놔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 뭐 너 똑바로 얘기해. 어? 아니 임신했니? 어? 그럼 안 돼요? 어차피 용현 거나 마찬가지인데.
들어오세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뭔데? 나 지난번에 식사 이후로 한변 무서워하는 거 알지? 한변이라면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 방에 왔겠네. 차 변호사님이 많이 감정적이신 것 같아요. 평소와 좀 다르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님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그거라면 내가 잘 알지. 변호사 연차가 한 명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선배를 오래 봐서. 떡볶이. 네? 떡볶이요? 떡볶이 먹으면서 얘기 들어줘. 길을 잠시 잃었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스로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빠른 퇴근. 가시죠. 가시죠. 저희는? 이거 봐! 완전 부고 사귀다니라니까요. 어쩌면 부고가 짜고 저 연봉 걸지도 몰라요. 돈 뜯어내려. 어? 봐! 이거 봐! 완전 사기 식당이네. 오, 이제 마지막이라 이제 사기 식당이네. 그런데 이게 수업은?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사기꾼이네. 네, 네, 좋아요. 남편 대리점이 어려워서 한 달에 100, 200 정도씩 들고 와요. 이거 봐. 어쩌면 부부가 짜고 저 연봉 걸지도 몰라요. 돈 뜯어내려. 수업원을 받는다고 없었던 일이 있나요? 와, 진짜 사기 집단이네. 오케이요. 장소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네. 완전 킹덤. 적당히 좀 하세요. 무슨 사이코패스예요?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그 사람 최소한의 진심을 담기고 도망가고. 자, 보정 씨. 변호사님, 완전 센스 짤던데요? 무슨 말이에요? 저 돈 안 내게 해주려고 사람들 앞에서 쇼하신 거 완전 프로페셔널 그 자체. 이자료도 안 냈고 판결문도 안 남고 이래서 차은경 하나봐요. 어느 드라마에서 그러던데 변호사님 아끼는 거 아니라고. 완전 인정. 아, 알았어요. 이분은 꼭 나 고등학교 때 도덕 선생님 같아. 난 킹덤. 적당히 좀 하세요. 무슨 사이코패스예요? 내가 유능해서 당신 위자리 없애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장선아 씨는 돈만 내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고 원고는 당신한테서 돈을 받느니 억지 사과라도 받고 싶다고 했어. 난 그걸 캐치해서 조정을 이끌어낼 거야. 근데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과에 최소한의 진심이라도 담기길 바랍니다. 더러운 돈보다 가짜 사과가 더 나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여자 최사라가 아니라 엄마 최사라에게 그냥 제가 할 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너무 슬퍼. 고마워. 가짜 사과라고 해도 최소한 제이한테 엄마 사과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처럼 기대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는 있겠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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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귀 좀, 이쪽 귀 좀 찍어주세요, 제발. 이쪽 귀도 항상 귀걸이 하고 있어요. 억울해, 억울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